안녕하세요. 나비공입니다. 이번 시간에 이제 용띠죠? 네, 맞습니다. 용띠분들 이제 띠별 운세를 또 아이디어로 한번 알아볼게요. 35살 용띠분들 투자 안 됩니다. 뭐 사업하려고 마음 먹거나 다른 거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생각이면 생각을 접으시길 권해드립니다. 이게 근데 용띠분들이 2022년도에 지금 삼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? 삼재 때는 저는 늘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.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가고 늘리지 말고 지켜가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네네. 우환이 없으면 삼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게 잘 조심해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. 네. 47세 삼재지만은 네. 뭔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. 괜찮은 네. 거네요. 조력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내가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들어올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뭐 투자잖아, 그죠? 그쵸. 좋은 파트너나? 맞아요. 해봐도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동수, 직장 변동, 이별수는 강하게 들어오니 예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네. 59세 용띠분들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짓는 게 보여지고요.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니 건드리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만 좀 그냥 열심히 해라? 네. 네네. 기존에 하던 것도 몸도 몸수에서 좀 많이 아플 수가 있어서 쉬엄쉬엄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2022년도에는 그렇게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71세 가족에서 웃음이 찾아옵니다. 내 몸수만 잘 조심해서 가시면 건강 체크하시고 잘 가신다면 별탈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. 용띠분들 지금 나이대별로 꼭 찍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삼재가 이제 시작하는 첫 해잖아요. 예, 예.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2022년도에 삼재가 드니 드는 삼재 네. 자, 드는 삼재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비궁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힘내세요.